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, 오늘은 뉴질랜드 버스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뉴질랜드는 버스카드가 없으면 버스를 탈 수 없습니다. 그래서 버스카드를 사야 됩니다. 버스카드를 사는 방법에는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주변에 가게에서 구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아들이 즐거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.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요. 저희가 인터넷으로 신청을 했을 때 10 워킹 데이라고 2주 후에나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는 있지만 주변에 있는 가게나 역전에서 사시는 게 좋습니다. 오클랜드에는 오클랜드 버스카드는 AT홉 카드라고 부릅니다. 이 카드를 판다는 가게에서 사시면 됩니다. AT홉 카드를 받았어요. 카드를 사시면 카드를 등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는 책자를 줍니다. 이곳에서 등록을 하셔서 쓰시면 됩니다. 버스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. 카드를 파는 가게이지요. 각 도시마다 카드의 이름은 조금씩 다릅니다. 시티역에서는 카드를 충전하는 기계도 있습니다. 기차역입니다. 기차표를 사고 계시지요. 기차 시간을 알리는 전광판 밑에 버스카드를 충전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요. 이 역에서는 기차도 탈 수 있고 배도 탈 수 있습니다. 페리를 타는 출구가 보이시죠? 카드를 충전해 보겠어요. 한국의 것과 시스템이 비슷해서 조금만 하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. 티켓을 사는 것과 충전하는 곳이 보이시지요? 카드를 집어넣네요.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나옵니다. 이곳에는 버스 카드로 버스만 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배도 탈 수 있고 기차도 탈 수 있습니다. 충전하고 싶은 돈의 양을 정할 수 있네요. 현금으로도 되고 카드로도 충전할 수 있습니다. 카드로 넣고 충전했어요. 영수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 기계는 24시간 운영하니까 시티에서 사시면 될 것 같아요. 모두 즐거운 오클랜드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